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키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크게 뭐 주목할 만한 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먼저 돌리면 슈퍼 추종 대의가 일단은 밀집이 되어 있고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일단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29일 날에는 미국의 이제 부활절 휴장으로 이제 장이 조금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주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 뭐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지표는 뭐냐 해도 일단은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지수인데요. 2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근원 PCE 물가지수가 0.3% 정도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 예상치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한간에서는 0.4%까지 좀 오르지 않았냐는 그런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일정 부분 좀 충격을 줘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에 다시금 불을 지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반까지는 PC 발표가 나올 지역까지는 지수 자체가 좀 관망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지수를 보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는 월가의 기관들의 연말 전망치를 지금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 증시에 대한 낙관은 비율이 6년 내 최고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어느 때라도 충격이 주어지면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좀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지난 3월 한 달 보게 되면 약 2조 7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3%로 일단은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세가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오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구면이고 그렇다면 약간 다른 쪽 방향으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복주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보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본다고 할 때 일단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지수를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 상위 종합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월 달에 이제 2600선대까지 또 빠졌다가 최근에 약 15%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좋아진다기보다도 그동안 상당히 좀 비정상적이었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좀 일정 부분 정상화를 좀 찾아가는 국면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2월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현재 0.3% 상승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하면 우리 국내 종목 중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2개월 연속 외국인들이 자금이 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도 어느 정도 좀 견인을 했고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는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열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좀 넘어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국내 이제 중국향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는 조금씩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지난 2년간 2021년 7월 달에 보면 주가가 이제 178만 원대까지 최고점을 찍었었고 올해 2월 달에 2월 초에 30만 원대까지 주가가 중국향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2월달, 3월달 들어서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중국향 우려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성장과 매출 성장을 보게 되면 매출은 약 6% 정도 증가한 7조 2천억 정도,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230% 정도 증가한 3,300억 정도로 일단은 매출과 순이익이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제 핵심 라인인 청기단의 리뉴얼로 판매가 좀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중국항에 올인되어 있다고 해서 비중국항 판매를 좀 많이 개척을 했었는데 일본의 온라인 시장인 큐텐에 진출을 하고 미국의 이커머스를 많이 육성하는 등 일단은 이러한 비중국항 판로 개척도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서 이러한 과실들을 올해부터는 일단은 좀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실적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기관이 지난 한 주간 보게 되면 약 7만 주 정도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의 향 그 독주가 좀 부담스럽다면 그동안 이제 중국 못 갔었던 중국향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그동안 많이 빠졌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LG 생활 건강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대중국 매출 급감한 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